네, 앞선 리포트를 통해 우리 지역 여성 장애인의 고충과 이를 위한 정책 등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해서는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 이인춘 이사장과 이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이야기, 그리고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우리 지역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보셨는데요. 혹시 그 이외에도 아직 마련은 돼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 혹은 마련됐으면 하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부분 분야에서 이용 경험이 낮고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그동안 관련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기회가 박탈됐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채 극심한 빈곤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추진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으로 첫째, 광주 광역시청 내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 설치. 둘째, 장애인 의무 고용을 남녀 평등 확보. 여성 장애인 고용 할당을 50%로 잡고 해야 되고, 셋째, 여성 장애인 양적 질적 실태 조사 실시 및 연구. 넷째, 여성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자료됩니다. 네,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께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광주 지역 장애인 복지 인권단체의 상호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복지 인권과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의 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선진화는 물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5개국 이 구협회는 모든 물론 장애 유형 직능단체들이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 대표 단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에서는 우리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신변 처리, 일상생활, 사회활동 서비스 등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활동 보조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수준 높은 활동 보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